62쪽 고인 주역권부터 읽겠습니다. 고인 주역은 기교를 불가언이니 태양수는 구요 소음수는 달이요 소양수는 칠이요 태음수는 육이니 초역부지기수의 여하임지라 원래의 지시십수로되 태양이 거일하니 재료본신하면 현시구개요 소음이 거이하니 재료 본신하면 변시팔개요 소양이 거삼하니 재료 본신하면 변시칠개요 태음이 거사하니 재료 본신하면 변시육개니 자처를 도불중요인 견득이니라 문도양소양소 문도양소음소양노음이 재료본신에 1,2,3,4면 변시구팔칠육지순이 금관계몽양진음퇴지설에 야시여차로소이다 왈타진퇴도 역시여차남 불시인거 하야를 지우세요 토를 불시인거 강교타진퇴람 단시이십원지하면 즉 여전서라야 대고분효요 약이십으로 언지하면 즉구변대육하며 칠변대파라니 효득시에 자물살 야호 즉극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태양수, 소음수, 소양수, 태음수를 꼭 아셔야 돼 이 자리에서 고인 주역은 옛사람이 역을 만든 것은 이 주자가 만들 주자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이 자리를 참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 이 자를 참 많이 써요. 우리는 옛날에 만들 작자를 많이 썼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은 이 자가 이제 만들다 뭐 한다 이 자를 써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는 지금 읽은 요 대목은 그 우리말로 말하면 국한문 혼용체 있었지요. 김희독립 선언문 그런 글처럼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서 이게 백화문 지금 중국 사람들 쓰고 있는 백화문과 옛날 한문 그거하고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요 자리가.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반인 볼 때. 그래서 여기 주자도 원래는 고인 자격 이렇게 써야 될 거를 주자로 썼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옛 사람들이 주역을 만든 것은 기교를 불가언이 그 교묘함을 어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 교묘함을 불가언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태양수는 부요. 요걸 밑줄 치시고 꼭 알아두세요. 태양의 수는 9 소양의 수는 8 아니 소음의 수는 8 소양의 수는 7 소음의 수는 6이니 이걸 꼭 아셔요. 초역 부지기수 여하 임지라
처음에는 또한 그 숫자가 여하인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원래는 지시 10수로 된 그때는 애당초에는 다만 10이라는 숫자만 있었는데 태양이 거이라니 태양이 그 1에 딱 1을 거점으로 1을 차지하고 있으니 재료 본신하면 이 재료 할 때 료자 이런 표현들이 중국어예요. 본신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신은 태양이 거일이니까 9를 빼고 나면 그 말이에요. 빼고 나면 변시 9개예요. 10에서 1을 빼니까 9만 남는 거죠. 변시 9. 곧 9가 되고 이럴 때 시자는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음이 거의 아니 소음은 또 2에 거하니 재료 분신하면 10에서 1을 빼고 나면 변시 8개요. 곧 8이 되고 소양이 거삼하니 소양이 3에 거하니 재료 분신하면 분신을 빼고 나면 변시 7개 곧 7이 되고 태음이 거사하니 재료 분신하면 변시 6개니 태음이 4에 거하니 분신을 빼고 나면 곧 6이 된다. 자처를 이곳을 이 자리를 도불중유인견득이니라. 도자는 모두 다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찍이 견득 견득은 봐서 안다 그런 뜻이니까 안 사람이 없었다. 이 자리를 옛날에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문,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이 그렇게 되니까 묻기를 노양과 소음과 소양과 노음이 체류 본신의 그 본신을 본신의 1, 2, 3, 4를 제하고 나면 변시 9, 8, 7, 6 기순이 곧 9, 8, 7, 6의 숫자가 나오니 금관 계몽 계몽의 양진 음퇴지설에 야시 여차로소이다. 이제 계몽을 살펴보면 계몽은 주자가 주역의 기본 원리를 밝혀서 정리해놓은 책이 계몽이에요. 계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진 음퇴라고 주자가 썼단 말이죠. 양은 나가고 음은 물러선다 라는 그 설을 썼는데 야시 여차로 쓰이다. 이럴 때 야자도 뭐뭐도 또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역자와 같은 거예요. 야시 하면은 또한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차 이와 같은 것이 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앞에 이 동그라미 치고 시작 우리가 읽은 글이 고인 주역은 옛사람이 주역을 만든 것이 그 교묘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태양의 숫자는 9고 소음의 수는 8이고 어? 소양의 수는 7이고 태음의 수는 6인데 처음에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몰랐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문 한 자리가 있죠.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이 재료 분신의 1, 2, 3, 4 하면 곧 9, 8, 7, 6의 숫자가 되니 지금 계몽편을 계몽을 감아 계몽에 있는 양진 음태라는 그 설을 살펴보니 꼭 이와 같습니다. 그려 그런 질문이에요. 왈, 차, 진퇴도 타, 진퇴도 여기 타자는 타는 중국어에서 타예요. 타, 워, 니, 타 하는 그거예요. 거기도 그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계몽이지요. 계몽에 있는 그 얘기도 계몽에 있는 진퇴라는 말도 역시 여차나 또한 이와 같으나 불시 인거 강교타 진퇴라. 이게 이제 그 토를 잘못 다른 자리거든요. 불시 인거하야 이렇게 토를 다르면 안 돼요. 불시를 하나 묻고 인거 강교타 진퇴 여기 교자가 하여금 교자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거 강교타 진퇴 억지로 강자잖아요. 억지로
그것들을 나가게 하고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니라 단시 이 십 언지 하면 다만 십으로서 말을 하면 즉 여 전설하야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같아서 대고 분효요 그 큰 까닭 고자야 큰 까닭이 분명히 효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이 효자도 새벽 효자지만 지금 중국어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게 안다 보고서 안다 그럴 때 분효라고 써요. 약 이 15로 언제하면 10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숫자고 10으로 말하면 즉 구변대육 9는 노양수 6은 노음수잖아요. 노양 노음 서로 상대를 해놓으면 상대해 놓고 7변대8 7과 8을 이렇게 상대해 놓으니 효득시에 이것을 깨우침에 이것을 알매 자물사 이 물사 이 사물과 이 일들이 즉 이런 일들이 야호 즉극이니라 야자도 또한 그런 뜻이에요 또한 그 즉극하는 것처럼 좋을 것이다 즉극이라는 것은 연극하는 사람들을 즉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에서는 무엇입니까 뭘 말하지요 노양, 그 다음에 소음, 노음, 그 소음, 소양, 그치. 그런 것들이 숫자가 여기서 이렇게 유출돼서 나왔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본래는 10이라는 숫자였는데, 거기서 그 태양이 거 1, 1의 거하니 10에서 1을 빼서 9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63쪽 거기 읽겠습니다. 문칸하도상의 자수의 공정유루담 왈천지자시 불회설하고 전타성인 출례설하니 약천지 자회설화면 상경설득 호재리니 여하도 낙서는 변시천지 획출전이람 미감숙회왈 증간하도 낙서수부와 무사시에 호간하면 차특차가심이 유전특동이니란 문간하도상에 차수 공정요로다. 여기도 간자가 이게 백화문에 쓰는 글자예요. 원래는 볼견자를 되게 쓰는데 문논이 하도상에서 볼 것 같으면 차수 공정요로다. 이 숫자들이 공정이라는 두 글자는 이게 딱딱 안배해 놓다. 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왈 천지 지시 대답하기를 천지가 다만 불회서라고 천지는 말이 없어요. 그죠? 천지는 여기 회자는 모을 회자가 아니라 회자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해석 되나요? 천지 십자로 밑에 지를 다 읽으셨어요. 예? 아 제가 할까요? 예. 그렇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천지는 지시 불회설하고 천지는 단지 불회설 말을 할 줄 모르고 말할 수가 없고 천타 성인 출례설하니 이 천자는 빌릴 천자예요 타는 저타자니까 저 성인들을 빌려서 출례설 말을 뱉어냈단 말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약 천지 자외 서라면 만약 천지가 즉 하늘과 땅이 스스로 설화를 할 수 있다. 즉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상 경 설득 호재리니 상상해 보건대 더욱 더 설득 호재 더 성인이 표현한 그 말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리니 여 하도낙서는 변시 천지 흑출전이라. 하도와 낙서 같은 것은 문득 천지가 흑출 흑으로 그려져서 내 보여주신 거다. 천지는 말이 없다 이거요. 그러나 그것으로 상징물로 보여줌으로써 성인이 그것을 읽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도낙서는 호황빛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천지가 보여준 것을 성인이 그걸 가지고 수를 풀고 세상 사람들한테 깨우쳐준 대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위 감숙회왈 감숙회라는 제자예요. 감숙회라는 사람한테 일러 말하되 증간 하도낙서 수부와 자네는 일찍이 하도낙서의 숫자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무사시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 호간하면 잘 보아두면 차득 자가심이 유전 득동이니라. 자가라는 말도 중국어예요. 자가심이라는 것은 네 마음,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 유전, 흐르고 잘 이제 마음이 잘 돌아가서 득동할 때 동은 생동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도낙서를 잘 봐라. 재밌지 않느냐? 재밌을 것이다. 때리면. 천지의 운행 법칙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내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